지금 뭐 소리 이상한 소리 들리잖아. 마이크 좀 키워봐. 이거 이상한 소리 뭐 보는 거야? 아 뭐 중계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아드님이 저 축구 보고 있나 보다. 영상으로. 아, 앞에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카메라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아 더 이상은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여기를 잠깐만 이게 지금 바둑이야 바둑 그지? 박정환 구단이 나온 거 보니까 바둑 보고 있네. 아까 축구였는데 싶어서 여기를 한 칸 뛰었습니다. 이 한 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곳에 이 정도는 기사님처럼 지금 바둑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뭔가... 지금 바둑 두고 계신가 봐요. 여러 가지 한다. 기사님처럼 네. 보시네요. 아니 근데 지금 11시 반인데 점심 네. 준비 한참 해야 될 시기인데 손님 없어 준비 안 하는 걸 알겠는데 아드님이 자세가 전혀 식당 카운터 자세가 아니잖아요. 오픈 준비를 하는 풍경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라 하더라도 홀에 불은 킨 거예요? 홀도 굉장히 깜깜한데? 밖에 빛이 네 빛이 햇빛이 들어올 정도니까 장사에 그 의지가 없으신 느낌이 많은데 복장 자체가 장사할 복장이 아니야. 지금 가게 안에서 패딩 입고 그것도 후드 있는 패딩 입고 저거 무슨 장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제든지 밖에 나가겠다는 저거예요. 비교되는 게 이 우익각이 지금 손님 오셨잖아요. 사장님 복장하고 손님 복장하고 다르잖아요. 사장님은 그렇죠. 그냥 있는 복장이고 손님은 들어온 복장인데 지금 밖에 있다는 손님 거죠. 복장하고 여기 아드님 복장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차하면 나갈 분위기구나. 아들이. 이거는 속이지 못해. 그동안 가게 겉도는 사람이야. 마음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미 아드님은 문제 있어요.